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 영상 교재 시간의 날입니다. 지금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지방 교회 방문으로 오늘 제가 대신 영상 교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줬지만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큰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오늘 이 영상 교재를 시작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월 둘째 주 영상교재 시간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부활절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2020년 부활절 연합예배 가정에서 함께 드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의 모든 예배가 온라인 형식으로 대체되면서 부산 지역 교회는 최근 남미에 있는 선교사들을 강사로 초청해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이틀간은 페루 조성주 선교사, 3일과 4일은 아르헨티나 김도현 선교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근 남미 각국 정부와 연계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성도들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생생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성주 선교사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김도연 선교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최근 아르헨티나에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산 지역 성도들은 남미 선교사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6일 코소보 정부에서 IWF의 협력을 요청하는 화상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날 면담은 블로라 두모시 코소보 청소년 체육문화부 장관과 이홍렬 IWF 유럽 총괄위원장, 독일, 영국, 핀란드 등 6개 지역 IWF 지부장들이 함께했고, 약 1시간 동안 코소보의 청소년 교육에 관한 협력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마인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했고, 코소보의 블로라 두모시 장관은 모든 부분에 IWF와 협력해 자국의 청소년들에게 하루빨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이 종결되면 MOU를 맺어 본격적으로 일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이홍렬 IWF 유럽 총괄위원장은 한국의 발전은 마인드 교육과 이에 따른 변화에 있다고 설명하며 동유럽과 코소보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웃하고 있는 알바니아가 IWF 설립자와의 공식 초청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블로라 두모시 장관 또한 IWF 설립자를 공식 초청하고 싶다며 청소년 마인드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열차의 운행이 중단돼 이동이 제한됐지만 활발해진 인터넷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7일 우크라이나에서는 기쁜 소식 천안교회 김진수 목사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연합 장년 부인회를 진행했습니다. 티모셴코 합창단의 특송에 이어 김진수 목사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죄를 영원히 이겨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형제자매들은 마음의 형편을 이기는 말씀의 힘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3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을 통해 유럽 학생들을 위한 TGLC가 진행됐습니다. 유럽 16개국에서 총 13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다채로운 공연과 마인드 강연, 그리고 휴식 후 오후 핑거댄스와 캐리커처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유럽 TGLC 온라인에서는 오전 마인드 강사로는 미국 맨해튼 송충환 선교사, 오후는 남미 볼리비아 임권수 선교사, 그리고 홍콩의 케빈 형제를 초청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온라인 TGLC를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유럽 TGLC팀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에 유럽연합 모임을 진행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에 대해 강연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로마서 제8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는 최근에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8장 12절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은 두려움도 주고 또 새로운 소망도 마음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육신에다가 예수님의 죄,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새 몸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8장 12절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만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대로 왜 살면서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느냐? 그건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성도들이 육신에게 져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런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에게 졌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긴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겠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영으로 육을 이기고 만약에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내일 부활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능히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으로 육을 이긴 간증 말입니다. 심홍섭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구원을 받고 20년이라는 가까운 시간을 술에 넘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선도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면, 나는 술을 못 이겨. 나는 원래부터 술을 좋아해.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술을 이길 수 없어.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20년을 술을 먹고 사는데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들이 나는 박옥수 목사님이 아니야,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왜 타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박옥수 목사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는 목사님처럼 살지 않아도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에게 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육신에게 졌다면 다른 문제가 오겠죠. 이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됐는데 온전하게 하신 말씀은 안 믿고 사탄이 넣어준 너 연약하잖아, 너 부족하잖아, 너 믿음이 없잖아.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보다도 사단이 넣어준 연약하다 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 마음을 연결하고 생각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영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결국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심홍섭 전도사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20년을 술을 먹었는데 형제 술 끊기 어렵죠? 예, 형제가 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을 펴서 형제 여기 읽어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온전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온전합니다. 아, 형제가 온전합니까? 아니요. 다시 읽어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온전합니까? 성경은 온전합니다. 형제는 온전합니까? 아니요. 여전히 무엇을 따라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육신에게 져서 술을 먹고 있는 자기를 보고 대답을 하니까 온전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심홍섭이라는 사람을 20년 동안 사망으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노리느냐? 말씀을 마음에 세울 수 없도록 우리 마음에 늘 육신에다가 너 연약해, 너 부족하잖아, 너 육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너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될 싸움이 지금 어두움 속에 헤매이는 우리가 내일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육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육과 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연약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육체에,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 죄를 다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약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죠.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각인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연약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나도 이제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얻게 된 겁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예, 여러분 허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걸 주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육체에다가 우리 죄를 다 담당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술을 이기려고 하니까 못 이겼지만 예수님은
심홍섭 전도사의 그 알코올 중독을 능히 이기고 지금 전도자로 우리 교회 안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된 부활에 참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처럼 육신에게 져서 이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으로 몸에 행실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놓았다라는 사실을 이 부활절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 아프리카의 중심지인 잠비아. 요즘 잠비아는 CLF와 마인드 교육으로 복음의 빛을 환히 빛내고 있는데요. 요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오늘 잠비아 특집 일부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내전이나 전쟁 없이 73개 부족이 조화롭게 살고 있는 나라. 광활한 토지와 구리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는 빼놓을 수 없는 잠비아의 자랑이다.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국립대학교에 마인드 교육을 정식 교과목으로 도입했고 잠비아 루사카 교회는 외곽 순환도로로 이어진 신도시에 IYF 청소년 센터를 건축 중에 있다. 잠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저희 부부가 파송받음으로써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된 교회는 지금 현재 11개의 지역교회가 있으며 내 가정의 선교사 가정과 9명의 현지 사역자 가정이 함께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성실함과 열심으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와 종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 마음에 깊은 악을 보여주시고 저를 믿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때 미약한 걸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2015년도에 청소년부 장관께서 한국에 장관 포럼을 나가셨는데 나가자마자 박옥수 목사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장관님은 우리의 행사를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지를 다 지켜본 후에 이런 마인드 교육이 우리 잠비아에 들어온다면 청소년들이 크게 변하게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잠비아에 돌아왔고 바로 이어서 2015년도 9월 달에 박옥수 목사님을 국빈으로 초청해서 모시고 17.7헥타르에 달하는 부지를 저희에게 기증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3월 26일에 대통령과 박옥수 목사님께서 함께하는 센터 건립 기공식을 하게 되었고 저희와 함께하면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면서 저희의 센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청년 소년들이 성경으로 마인드 교육으로 건축 기술을 통해서 이 센터가 쓰여지게 되기를 바라는 감사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I am therefore delighted that this center mind education will be at the core of all the activities taking place here. I have no doubt that this will definitely lead to a responsible, patriotic, hard-working and God-fearing youth.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신다는 종의 음성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루사카 칠랑가에 있는 5만 4천 평의 땅을 복음을 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에 허락하신 인도로 말미암아서 건축학교가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건축학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거듭되는 훈련 기간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학생들이 하나 둘씩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1기 건축학교 학생들 36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부담스러운 일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학교란 뜻인 베델 건축기술학교는 2018년 36명의 학생과 함께 시작했다. 이 학생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건축이 진행됐고 2018년 1기 학생들은 기초부터 모든 골재 공사를 함께하며 철근 콘크리트에 관련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을 배웠다. 이곳은 잠비아 칠랑가 IF 센터 건축 현장입니다. 2016년 3월 26일 박옥수 목사님과 현 대통령 에드가 룽구 대통령이 함께 기공식을 한 후 계속해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총 연면적은 1600평, 4층 건물로 완공 후에는 마하나임 신학교와 기술학교, 마인드 교육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곳에 올 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형편을 맞닥뜨리게 되면 생각이 찾아오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버리게 되는데 그 건축 현장에 가면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와서 보니까 참 그 일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박 목사님께서 건축학교를 해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처럼 그대로 따라갔을 때 또 건축학교가 안 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돕는 것들을 볼 때 참 저희들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나 건축학교 학생들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3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과 또 건축학교 학생들이 상주하면서 건축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 앞에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received salvation in 2011. Then in 2016, I was directed by a pastor Wu to come and stay here in Chilanga for construction. It wasn't easy for me because I know that the place is a bush. It was difficult because he told me to say it is a promised land, but when I used my physical eyes, I couldn't see that it's through a promised land. Nevertheless, I followed the guidance. I came here in Chilanga. I came here as a plumber, but today I have so many skills. I'm not only a plumber, but also I did bricklaying, carpentry. Apart from physical skills, I've also, my spiritual life has also grown through this building. Me, I can testify to say, surely I have this joy in my heart of which the world cannot understand and they will never understand. Why? Because they have not experienced it. So I'm so much thankful for this Chilanga construction. It has helped me to, it has shown me to say, on my own, I cannot do anything. I can only rely upon the word of God. 몸에도 마음에도 근육이 생기는 건 다 좋습니다. 저희가 벌써 잠비아에 온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로 벌써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저희 활동하던 모든 스폰서십이나 학교 홍보 활동 등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되면서 현재 저희 모든 단원이 칠랑가 건축학교에 와서 같이 공사 현장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잠비아에 와서 제 생각과 다른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과 지내면서 정말 많은 힘든 순간들이 많지만 그때마다 목사님 선생님과 현지 사람들 그리고 같이 있는 단원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중 우수 학생 3명은 태국 센터 공사에 1년간 건축 봉사자로 파견돼 더 많은 기술을 배웠으며 특히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잠비아의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 돌아와 교회에 기쁨을 더하고 있다. And I'm one of the students of Bethel Training Construction School here in Zambia, who had the privilege to be sent abroad to Thailand
for the construction works. But how I met IYF, the first, my life was full of vices. I used to drink and do all those kind of things. And from that time when I joined the school, they started preaching gospel to me. I listened to the word and I received salvation within the first 3 months. Through the construction, we were able to learn to a fellowship, and through that fellowship, I was able to see how my heart is. So I'm very thankful for this environment and to be surrounded by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Christ-like mind. 기쁜 소식 잠비아 교회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통해 약 3천여 명의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다. 일부 목회자 및 교회 리더들이 참된 복음에 반발하며 떠나기도 했지만 2015년 박욱수 목사와 함께한 기독교 지도자 모임과 2017년 칠랑가 청소년 센터 건축을 기점으로 잠비아 전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많은 교회에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했고 기독교 지도자 모임, 마하나임 신학교 수업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목회자들과 꾸준히 교제를 이어왔다. When I came to know about this gospel when Pastor Park came to Zambia at Garden Bridge Hotel, Garden Bridge Hotel in Osaka. There I was invited, and when Pastor Park was preaching, explaining the word of God, I was amazed on how he explained certain issues of the Bible. I was so surprised. And it was from there when I got interested and entered Mahanaim Bible College. Before that, I thought confessing of sin every Sunday was how we receive our salvation and the righteousness. But through Mahanaim Bible College, I came to know that it wasn't through that, but it was through the grace of God, who through Christ died on the cross once and for all, for me to be forgiven all of my sins. When I received the word from Good News Mission, I was lost, but now I'm found. Because indeed I didn't know the word of God. It's when I went to school, I saw that the word of God, the Bible, and my mind was contrary. And then the pastor asked me to say, what are you going to get from here? From what is written or from what you have in your mind? I just decided to say, let me go ahead with this word of God. Then when I was told to preach where I was at the Church of Christ, they called me in the office. They said, I'm not preach the same word which about Jesus. Say, Jesus died for me and my sins are forgiven forever. But when I preached this, then people, they were surprised. Say, no, we have to struggle with sin. But let's ask for forgiveness. I said, no, asking for forgiveness, that means you are going contrary to what happened on the cross of Calvary. I'm saved. I'm not a sinner. I'm righteous through what Christ did for my life. 남부아프리카의 중심에는 바로 잠비아가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 마음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어려움은 반드시 없어진다.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셔서 어둠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잠비아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잠비아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비원드 리미트, 한계를 넘어서 바로 케냐 GBS 방송국의 모토입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2008년 개국한 케냐 GBS 방송국은 비단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커다란 인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그 빛을 바라고 있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은 케냐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 김요한 선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모범이 되는 국가로 코로나를 잘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평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전 세계에도 많은 나라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가 있지만 케냐의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선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목사님. 케냐에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이제 코로나가 들어와서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확진자가 189명이 생겼고요. 사망자도 최근에 조금 늘어서 7명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확진자의 수는 아니지만 사실 이거를 다 테스트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189명이 189명인 줄 정확하게 이제 모르는 게 오히려 더 시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좀 이렇게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이 수가 급속도로 이렇게 지금 불어나고 나면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나이로비 시를 전체 봉쇄하는 봉쇄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을 해서 저녁에는 아무도 못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하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불안해하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나 케냐에는 하루 일을 해서 하루 벌어먹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모든 사업이나 이제 이런 직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금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우리가 25년 전에 우리 선교회 안에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은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고 저희 성도들도 이제 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회는 그 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아마 우리 김요한 선교사도 초대를 받아서 그 인터넷으로 집회 강사를 하신 줄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 선교회는 더 넓고 크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케냐 GBS도 그동안 시청률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사실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먼저 정부에서 시행한 일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이제는 교회를 문을 닫고 예배를 못하게 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는 여기가 케냐가 이제 기독교 국가인데요. 70-80%의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되면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데요. 우선 코로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밀폐된 곳에서 쉽게 이제 전파가 되고 걸리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주일이 되면 경찰이 이제는 계속 길을 다니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확인할 정도로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비숍이나 목회자들을 몇 명을 또 이렇게 체포하였다라는 그런 소식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 또 마침 하나님께서 케냐에는 저희들에게 GBS TV 방송국을 주셔서 저희들이 TV로 방송을 생방송 주일 예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GBS를 통해서 생방송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내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훨씬 더 많이 참석해서 GBS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GBS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또 유튜브, GB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들이 그냥 평상시에 주일 예배 때 드리는 그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또 GBS 방송국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심에 의해서 이제는 TV를 켜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한 가운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저녁마다 저희들이 온라인 바이블 크루세이드라고 해서 복음 집회를 주말 저녁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GBS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도 이렇게 아프리카라서 인터넷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줌 예배를 이렇게 좀 꺼려 하고 있었는데, 줌으로 이렇게 하니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줌을 또 이렇게 배워서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줌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저희들은 케냐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간증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한국 교회처럼 자주 모이고 말씀도 자주 나누고 간증도 자주 하고 또 줌으로도 서로 이렇게 얼굴을 자주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케냐 전국에 있는 지역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저희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게 하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고, 저희들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 그룹 왓츠앱 채팅방에다가 메시지를 올리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좋아하고 간증을 듣고 좋아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이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너무 좋고, 자 케냐에도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 교제로 인해서 많은 힘을 얻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마음의 행복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 자주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GBS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GBS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는 GBS를 찾아와서 오히려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최근에는 GBS를 계속 케냐에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도 참 이렇게 풍부하게 해주신다. 다른 사업들이나 다른 이렇게 회사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 오히려 이 기간에 하나님이 GBS를 더 번성케 하시고 더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한 번은 박 목사님께 GBS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GBS가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GBS에서 계속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GBS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셨는데 이번 이 코로나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복음을 GBS를 통해서 전하면서 진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GBS를 도우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GBS를 케냐 전국의 GBS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예. GBS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미리서 아시고 일들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뉴욕에서 3년 전에 CLF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 뉴욕 CLF가 연기가 됐습니다. 3,000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도 뉴욕에 가서 같이 준비를 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교단들이 뉴욕에 지부를 두고 또 본부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이번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24만 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 1월에 목사님 케냐를 방문하셨을 때도 참 많은 CLF 목회자들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들었다고 저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CLF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식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목사님. 1월 달에 이렇게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저희 CLF 목회자들에게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대학교 건물 짓는 일에 대해서도 목사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년제 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4년제 대학교로 이걸 종합대학교로 이거를 키워서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세계 최고의 신학교를 정식으로 케냐에서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학과를 교육부에다가 정식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한 달 전에 이 신학과 승인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신학과 인가를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서 고등학교를 어느 정도의 점수로 졸업한 모든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복음을 배우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제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신학
신학교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신학교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CLF에 참석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블 칼리지 또는 이 사이버 신학교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어떻게 사이버 신학교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번에 사이버로 또 지금 마인드 교수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줌으로 그리고 또 페이스북으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은 사이버로 이 신학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있고 그 뒤로 그 참석했던 많은 CLF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줌으로 CLF 모임도 함께 가질 준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이렇게 모임 CLF를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못 모일 텐데 또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주셔서 줌으로 더 많은 목회자들이 더 자주 모여서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앞으로 케냐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신학대학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드 멤버들이 케냐를 방문을 해서 우리가 함께 계획들을 진행하고 또 지원 방향을 결정을 해서 앞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그 케냐 신학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의 길들을 여시고 또 힘있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케냐 소식이 전 세계인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기회에 또 연락을 해서 좋은 소식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GBS 소식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래전에 하나님은 저희 선교회에 인터넷 선교 또 인터넷 방송이라는 이 탄탄한 이 온라인 인프라를 이렇게 미리 마련해 두셨다는 마음이 네. 들고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거는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우리들에게 온라인 으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일은 또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가지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내일 5시 반 또 오전 10시 또 저녁 7시 이렇게 세 차례 예배를 갔는데 내일 저녁에는 또 부활절 칸타타를 함께 네. 보는 건가요? 네. 네. 우리가 3년 전에 KCA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연합이라고 큰 단체가 이제 한국에 만들어졌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로 연합을 해서 부활절 행사를 그동안 고척 스카이돔에서 크게 한국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 행사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인터넷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전 세계에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각 나라 언어로 말씀과 예배를 참석을 하시게 되고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새벽 5시 반, 저녁 오전 10시, 저녁 7시에는 특별히 그라시아 합창단이 이스트 칸타타라고 부활절 칸타타를 1시간 동안 공연을 하게 됩니다. 세계 모든 성도들이 또 이 교회를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나타내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토요 영상 교제를 통해서 전 세계 우리가 매번 영상 교제가 있을 때마다 선교회의 놀라운 간증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됐는데 오늘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영상 교제를 마무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른 새벽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